오늘은 우리 집에 매생이 떡볶이를 하는 중이에요. 매생이 새우 떡볶이예요. 이 매생이를 팔팔 끓여서 참치 액젓에다 소금 간하고 팔팔 끓인 다음에 이제 떡볶이를 넣고 우리는 매운 걸 싫어해가지고 떡볶이를 넣고 끓이다가 이제 여기다 새우를 넣을 거예요. 아주 새우가 아주 큼직하죠. 큰 새우들을 큰 새우들을 이렇게 큰 새우들이 몇 마리 집어넣은 새우에서 통통하고 큰 새우들을 집어넣고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색 고구마도 좀 넣어서 맵지 않으면서 칼칼한 매생이 떡볶이를 할 거예요. 아주 우리는 매운 떡볶이를 가족들이 싫어하고 또 건강에도 너무 매우면 자극적이고 좋지 않죠. 그래서 여기다가 어떨 때는 굴 떡볶이를 할 때도 있고 매생이하고 굴 넣어서 할 때도 있고 또 새우나 전복을 넣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전복은 냉동실에서 너무 많이 엉켜 있어서 이제 새우를 넣으려고 그래요. 새우를 넣어서 떡볶이에다가 고명을 얹으려고 해요. 아주 맛있는 좋은 떡볶이가 될 거예요.